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입니다. 하지만 이상기후 현상으로 올여름 더위는 이미 한참 전에 시작이 됐죠. 폭염과 장마로 인해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최근 홍천의 한 물놀이장에는 장염 증상 환자가 400여 명이 발생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도내 물놀이장은 때이른 더위로 주말마다 북적이고 있는데요. 여름철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지자체와 보건당국 차원의 철저한 시설 관리 또한 뒷받침돼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김수민입니다. 강원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 위기 이후 역대 가장 높은 7.3%로 치솟았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1.3%포인트 높았는데요. 특히 구입 빈도가 높은 쌀과 라면 등의 생활 물가 지수와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신선식품 물가 지수가 전년 같은 달 대비 크게 오르면서 서민 경제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또한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기 가스요금도 줄줄이 인상되면서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당분간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8월 중 추석 민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가계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며 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신호기와 또 통행하려는 사람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12일 전면 시행하며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가 심야 할증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물품 요금을 3%에서 5%가량 높여서 받겠다는 건데요. 코로나19로 매출은 줄고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버티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요구안에 또 다른 점주들은 심야에 주로 판매가 되는 주류 등은 임의로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제품이라며 현실성을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점주들의 인건비 부담과 또 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6.1 지방선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민사이드 코너에서는 기획으로 민선 8기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기관단체장분들을 모시고 시정운영 계획 또 지역 현안 해결 방안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육동환 춘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 예,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하신 지 딱 일주일이 됐거든요. 일주일 됐습니다. 예,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예, 계실 예. 것 같은데 취임 소감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께 선택받고 취임한 지가 일주일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당초 가졌던 마음대로 시민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시민 눈높이에서 춘천을 잘 다듬고 발전시키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당선 직후에 시장님께서 나의 당은 춘천당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만의 예. 시정 운영 철학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로지 그 시민만 바라보고 네.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어떤 뭐 정당이라든지 뭐 출신, 학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춘천 시민 또 춘천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일하겠다는 그 저희 그 각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속하기보다는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고 춘천을 발전시키겠다는 하나의 각오로 다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군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민선 8기 춘천시정의 비전, 목표, 큰 그림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지금? 예, 제가 그 어떤 비전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 시민 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 이랬습니다. 예. 시민의 행복과 그 시민의 어떤 보람을 위해서 열심히 시민이 하나가 되고요. 또 과거에 부족한 것들을 단숨에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그런 구호를 만들었고요. 예. 일곱 개 그 시정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늘 제가 선거 때부터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대로 춘천을 첨단 지식 도시로 만든다든지, 예. 춘천을 그 최고의 교육 도시로 만들고 또 춘천을 고품격 문화 관광 도시를 만드는 등 일곱 개 과제를 정했고요. 저희가 인수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70개, 70개 과제로 또 구체화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탄탄히 준비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 그것도 가시적인 어떤 모습들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신뢰와 안도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준비를 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시급한 과제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네네. 게 없는 상황인데 네. 시작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쭙고 싶습니다. 임기 동안에 이것만큼은 꼭 좀 해결을 하고 싶다,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님? 예,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하나 두 개를 나열하기도 좀 네. 어렵습니다만은 내년부터 그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네. 그래서 춘천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 도시가 되고 또 춘천이 비약할 수 있는 그 기반을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함으로써 춘천이 그동안 좀 처졌던 거, 춘천이 부족했던 거를 채우고 또 춘천이 빠르게 비약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서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은 종결되는 그 부분은 특별자치도의 어떤 중심 도시화하는 것이 춘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된 얘기들 중에는 취임 전부터 네네. 춘천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이 되게끔 네네.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네, 계속 해오셨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특별자치도법이 이제 어렵게 통과됐지만 예.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갈 길이 멉니다. 채워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제 법 개정 작업을 발효 되자마자 법 개정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 개정 작업에 있어서 춘천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춘천이 발전에서 필요한 요소들, 규제 완화라든지 예를 들면 제가 강조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관광 여러 면에서 그 춘천이 특별한 그 조건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법 개정안에 춘천 관점에서 그 채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력할 것은 그 특별자치도를 춘천 관점에서 잘 만드는 건데 이미 그 특별자치도 춘천시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광범위한 그 의견 수렴을 하고 꼭 춘천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다 다 모아서 네. 도하고도 적극 협의해가지고 춘천의 이익이 그 특별자치도법에 잘 담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계시거든요. 네네. 취임 직후에 김진태 도지사 만나 뵙고 네, 그렇습니다. 춘천시 현안 해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네네. 나눈 걸로 알고 네네. 있고 네네. 그 현안들 중에서 네네. 도청 신축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시장님은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요? 도청 관계는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네. 인사차 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깊이 얘기는 드리진 못했습니다. 네. 아마 도청 청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가 어떤 방향을 정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도청 청사 그 신축 이전이 춘천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논의 과정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시장으로서 예. 도지사님하고 적극 상의하고 예.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도청청사와 관련된 것이 제 입장에서는
춘천의 발전을 견인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춘천 시민들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춘천의 어떤 그 입장을 잘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또 덧붙여 주셨고요.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하셨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4천만 관광객 시대 네네. 그리고 춘천의 경기도 판교화 눈에 네. 띄는 부분인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4천만 관광객 시대에는 그야말로 춘천은 그 대단한 관광 도시입니다. 예. 좋은 경관 또 빼어난 그 수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전 세계에서도 춘천 정도의 도시가 이런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더더군다나 춘천은 그 수도권하고 거의 연접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활용해 가지고 춘천이 그야말로 관광 도시화되고 하려면은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거시적 안목에서 하나하나 채워낼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춘천을 제가 유럽형이라고 말씀했는데 꼭 유럽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상당히 품격이 높고 수준이 높은 그 관광 그 시설과 관광의 어떤 조건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춘천을 아주 품격 있고 아주 그 상당히 격조 있는 예. 그런 관광지대로 만들겠다는 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동력은 역시 행정과 시민 간의 소통, 네네. 신뢰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민원인과의 관계, 또 행정과 시민과의 소통, 신뢰감 구축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시장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네. 후보 시절부터 시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뭐 춘천시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시하고 소통이 좀 어렵다. 뭘 얘기하면은 그 답이 늦다. 예. 그래서 상당한 그 불편과 불만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직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모든 판단은 시민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그 핵심 현안들이 있는데 이번에 인수위 과정에서 그렇고 민원 혁신을 위한 그 준비를 빠르게 시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 말씀을 잘 듣고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공직자들이 어떤 그 태도나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그렇게 불편이나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신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빠른 시일 내 그 민원과 관련된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어떤 의견을 내고 그 네. 의견을 행정이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는지 과정 자체를 좀 더 꼼꼼하게 예. 들어보시겠다는 얘기로 예, 드리는데 그렇게 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해진 것 같은데 분위기를 시장님 좀 바꿔볼게요. 예, 예. 앞에 푯말을 하나 놔드렸는데 예, 예. OX 퀴즈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요, 예. 시장님이 어떤 갖고 계시는 시정 목표라든가 생각, 앞으로의 바람,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담아서 네, 재밌게 네.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에 표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네. 부연 설명은 질문과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춘천시 행정발전은 6동안 전후로 나뉠 것이다. 들어주시죠. 5를 들어주셨고요. 자신감 있게. 두 번째, 춘천시 산업 먹거리 우선순위는 관광이다. 들어주세요. 네, 5를 들어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7기 이재수 시정 전반적으로 잘했다. 어려운 질문인데 어렵고 민감한 들어주시죠. 이건 나중에 이제 부연 설명을 좀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라고 들어주셨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김진태 도지사와 친하다. 바로 들어주셨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언젠가는 강원 도지사직에 도전하고 싶다. 들어주시나요? 엑스를 들어주셨고요. 다섯 개 질문 중에서 네 개는 오를 들어주셨고 마지막 질문 도지사직에 도전하고 싶다는 내용만 엑스를 들어주셨는데 일단 춘천시 행정발전은 6동안 전후로 나뉠 것이다. 어떤 예. 것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아까 민원도 얘기했지만 예. 굉장히 역량 있고 예. 세련된 그런 예. 행정이 이루어지고요. 예. 또 선제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예. 시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춘천시 공직자들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네. 시민 여러분들을 잘 모시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들은 거침없이 평가를 들어주셨는데 3번 질문 민선 7기 이재수 시정 전반적으로 잘했다에는 오를 들어주시긴 하셨는데 약간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좀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말씀 좀 많이 드려요. 곤란하게 드린 건 아니죠. 아닙니다. 말씀을 좀 드려요. 그 이재수 시장님께서 그 좋은 철학과 그 어떤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잘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재수 시장님께서 잘하신 거는 잘하신 대로 그 잘 계속 발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또 아쉬운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거는 제가 더 채우고 보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들었던 오의 의미는 이 원처럼 아주 꽉 채우겠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오를 들었다는 말씀을 이해하신 분들. 이거 좀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뭐 충분히 말이 되고요. 그 곤란하신 분들은 원래 이렇게 가운데를 두셔 세모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설명으로 제가 대신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를 잘 가려서 꽉 채우는 행정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오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잘 되었던 부분들은 계승 발전을 시키고 좀 잘못됐거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새롭게 또 바꿔나가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와는 평소에도 친분이 좀 많으셨죠? 많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선거 끝난 다음에 종종 배우면서 계속 그 협력을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흔쾌하게 또 지사님도 춘천 출신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인사차 가서도 그렇고 아주 잘 협력하고 서로 상의하도록 여러 차례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사님을 잘 모시고 춘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늘 상의 드리고 필요하면 쫓아가가지고 그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천당답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글쎄요. 당선 전후로는 아닐 것 같은데 막상 도지사, 춘천시장 당선되고 난 이후에 만나 뵀는데 그 전과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던가요? 지사님께서도 그 상당히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른 면모를 보여주시고요. 아, 그러셨어요? 또 나름대로 많은 걸 파악하고 그 복을 받으셨겠죠. 그러면서 많은 그 책임감을 또 갖고 계신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이 언젠가는 강원도지사직에 도전하고 싶다에 아니라고 들어주셨는데 뭔 미래인데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뭐 미래의 얘기를 뭐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고요. 지금은 제가 가시장이 됐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충족하기에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는 의미에서 춘천시정을 잘 관할하시고 춘천의 발전을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작과 함께 중심지로 춘천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나중에 강원도지사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들리는데 그 저기 그 사회자께서 해석 다 말씀하셨는데 사회자 말씀 듣는 거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다소 짓궂은 질문들도 좀 있었는데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님으로서 춘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으로 선택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이제부터 저 육동하는 시민 여러분의 선한 도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저는 시민 여러분의 선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늘 시민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가면서 춘천시장을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춘천을 그 발전시키겠습니다. 춘천을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시장인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면은 시민 여러분께 찾아가서 도움도 청하고 협조도 청하고 또 시민 여러분께 어떤 필요하면은 제안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장은 저 육동안이 중심이 돼서 시민 여러분, 각종 단체 모두와 해서 하는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춘천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은 기대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낙에 시장님 뭐 스킨십이 좋은 분이고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귀 기울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그것이 행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네. 혹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까지 잘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이 참 가슴에 남아서 예. 굉장히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초선시장으로서의 품은 어떤 초심 네.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네.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춘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자 해변에는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하기 전부터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야외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는데요. 옛날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아니 뭐 코로나도 조금 안정된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다닐 수 있는 길거리에도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나와 있는 사람들도 마스크 안 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활기차진 것 같고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환동의 본부는 올여름 휴가철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난해보다 400만 명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7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45일간 별도의 방역조치 사항 없이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2년 동안은 주출 입구를 운영한다든지와 같은 방역관리에 전념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상안전요원을 채용을 더 확대한다던가 안전시설물을 추가 배치해가지고 수상안전관리에 좀 더 전념할 예정입니다. 경포와 속초해수욕장은 야간에도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오후 9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했는데요. 일상회복에 따라서 많은 피서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만큼 야간 조명과 야광 부표 등을 설치해서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야간에도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채로운 해변 축제도 3년 만에 다시 열리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서객에게 생활 방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해수욕장에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개인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서객을 상대로 장사하던 바닷가 상인들은 코로나가 창궐한 지난 2년간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모처럼의 특수를 기대하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바이러스 확산을 걱정했습니다. 월세를 못 낼 정도이고요. 알바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다 아웃시키고 그냥 혼자 1인 다역을 해야 되는 여건이 됐었어요. 관광지, 즉 해수욕장이라든가 어떤 명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인원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풀어놔서 우리 상인들에는 좋은데 너무 몰려다니니까 또 겁도 나요, 실제는. 한편 정부는 올여름 이후 코로나19 재유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 없이 전국 각지에서 모일 관광객들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걱정했습니다. 아직은 벗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으니까 아직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해서 좋기는 한데 풀려가지고 아무래도 사람 많이 오면은 다시 또 재유행이 될까 봐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4차 유행이 발생했기에 올해 여름을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방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작년 여름철에도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의 확진자 수가 나오다가 여름철 휴가철이 되면서 7월부터는 1,000명으로 증가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폭발적인 증가보다는 완연한 증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개인 스스로의 방역이 제일 가장 중요하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물놀이를 해야겠다면 수영을 하는 것보다는 가벼운 물놀이가 안전합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개인 방역을 위해서 또는 공공 샤워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젖은 마스크 위생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KF94나 KF80 같은 이제 비말 마스크들은 젖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방수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말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젖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당연히 숨을 쉬기가 어렵거든요. 계속 옆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물놀이가 끝나면 다시 새 마스크를 갖고 있다가 바꿔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동해안 해수욕장. 오랜만에 여름 특수를 노리는 기대와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해야 하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마스크 없는 해변 관광의 유일한 대안이 개인 방역이라는 현실이 안타까운 올 여름입니다. 네, 7월 7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는 요즘이죠.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